친구들 안녕? 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좀 개념을 좀 잡아준다 그랬지? 잘 봐. 원리 할게. 어떤 내용인지 잘 봐. 자, 월 이율 1%지. 난 1개월마다 복리라고 했다. 매월 초에 5만 원씩 적립한대. 그냥 딱 표시를 해보자고. 쬐끔만 몇 개만. 매월 초에 5만 원씩. 알겠지?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 그러면은, 자, 여기 1월 초가 있을 거고, 그지? 예, 2월 초가 있을 거고. 쭉 가다가, 3년이면 여기 뭐야? 36월 초가 있을 거고, 36월 말. 얘가 3년 후다고. 알겠지? 초, 후, 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알겠니? 자, 1월 초에 넣고, 2월 초에 넣고, 36월 초에 넣고, 36월 말에, 3년 후에 이제 받는 거야. 그럼 잘 봐. 자, 그럼 1월 초에 5만 원 넣고, 그지? 5만 원. 단위는 만 원이야. 그 다음에 2월 초에 또 5만 원을 넣어. 그 다음에 3월 초에 또 5만 원을 넣어. 그리고 여기도 뭐야, 36월 초에도 5만 원을 넣는다고. 알겠지? 너무 많이 내려갔다, 너. 알겠니? 여기도 5만 원을 넣는다고. 자, 그러면 볼게. 자, 여기 5만 원은, 자, 처음에 이자 붙고, 그럼 또 이자 붙고, 원금에 대한 이자.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봐. 5만 원이. 자, 1개월 후에. 그지? 5만 원이 1개월 후에. 자, 5만 원은 그대로 있고, 원리 합계잖아. 1개월 후에. 원금하고 이자. 자, 5만 원 그대로 있고, 5만 원에 대한 월 이율이 1%지. 그러니까 5만 곱하기 0.01. 자, 1개월 후에는 원금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 그러면 얘는 5만, 그지? 1 플러스 0.01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가 2개월 후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2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봐. 얘가 다시 또 뭐가 되니? 원금이 되지. 얘가 원금이야. 그럼 얘하고, 알겠지? 얘하고, 얘, 그지? 얘, 뭐? 1%. 자, 얘 원금이다. 얘가 그대로 원금이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율 더해서 원리합계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되니? 자, 보면. 2개월 후야. 자, 얘 공통되지? 5만. 1 더하기 0.01에, 그지? 요걸 묶었어. 그 다음에 1 더하기 0.01이잖아. 아,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5만 원이 1개월 후에 요렇게 되고, 2개월 후에 요렇게 되니까. 알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자, 얘는 36개월 후에, 36개월 후에, 알겠니? 36개월 후에 어떻게 된다고? 5만 곱하기, 자, 얘 그냥 줄여서 1.01에, 뭐? 자, 1개월 후, 2개월 후, 36개월 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5 곱하기,
1.01에 한번 빠지지? 35. 그 다음에 얘는 1개월 후잖아. 1개월 후잖아. 5 곱하기 1.01에 1. 요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게 뭐 기수불이라고 하는데, 자, 월 초에, 초마다 넣는 거야. 그리고 말에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은 것도 초에 넣고 말에 찾으니까 마지막 것도 이자가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도 이자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럼 이거 다 더하는 거야. 그치? 이걸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가장 고마운 돈. 왜? 돈을 운용해서 그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지. 얘는 고작 1개월밖에 못 쓰잖아. 얘는 36개월 동안 운용해서 쓰는 거니까 이자를 제일 많이 쳐주지. 이자를 제일 많이 쳐주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5만 원이라도 제일 처음에 넣는 5만 원이 제일 귀한 5만 원이고 얘가 가장 싼 5만 원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래서 자, 공비가 뭐가 된다고? 1.01이야. 그러면 1.01 R-1 첫째 항이 얘야. 5 곱하기 1.01 1.01에 몇 개니? 36개잖아. 등비수열 합공식이라니까. 됐니? 그럼 얘는 0.01이잖아. 됐니? 10, 100. 10, 100 하면 이제 얘 없어지는 거지, 밑에는. 됐니?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래? 1.43으로 계산하래. 그럼 1.43에서 1을 빼면 0.43이잖아. 됐니? 0.43이 된다고. 얘는 101이잖아. 그지? 그러면 505. 505. 하고 0.43을 곱하면 돼. 0.43. 505하고 0.43. 그럼 이렇게 해도 돼. 10, 100. 그지? 됐니? 10, 100을 곱하면 얘는 43이지. 100으로 나누면 얘는 5.05지. 그래서 5.05 곱하기 43.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자, 그러면 5, 3, 15. 1 올라갔다. 그냥 15. 5, 3, 15. 5, 4, 20. 2 올라갔다. 그지? 5, 4, 20. 2 올라갔다. 그 다음에 5, 4, 20. 그건 뭐니? 2, 1, 7, 1, 5. 되니? 217.15. 만 원, 미만은 벌인데. 단위가 만 원이었다고. 5, 만 원이었다고. 217만 원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 원리 학계는 있지.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왔거든, 최근에. 알겠니? 일단은 학교 내신 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내신 때 집중적으로. 알겠지? 자, 이 한 문제, 그래서 개념 설명을 갖다가 쌤이 길게 안 했던 거야. 구체적인 걸로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몇 문제 해보면 나아져. 자, 그럼 한번 보자고. 200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연이율로 쭉 할 때 2031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초에 적립, 말에 적립. 아주 간단해. 말에 적립하고 말에 적립금이잖아. 얘 이자 없어. 마지막에 이자 없어. 마지막에 이자 없어. 항수는 항상 똑같아. 얘는 마지막에 이자 없어.
말해놓고 말해 정리급에 원리학교인데. 알겠지? 그럼 봐. 2020년부터. 뭐, 대충. 이렇게 하다 마는 거야, 그냥. 됐니? 바이. 2020년부터. 자, 얘는 초야. 20년 초. 21년 초. 쭉 가다가. 31년 초. 31년 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럼 여기서 지금, 자, 10만을 넣어. 10. 단위는 만원이야. 자, 1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또 10만원 넣고 쭉 가다가 여기 또 마지막에 10만원 넣어서 여기 이자가 마지막에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봐. 얘는 원리 합계가 이 정도로 길잖아. 자, 2020년부터잖아. 됐니? 2031년 초까지니까. 자, 얘는 얘서 얘 빼봐. 31에서 20을 빼면 11에 1 더하면 12지? 12년이지? 맞니? 12년이다. 그래서 10 곱하기 자 1 이율이 어떻게 돼? 0.05다. 항상 자 10 1 더하기 이율 그 다음에 12년이지 12 알겠지? 항상 A 1 플러스 R의 N제곱 A 1 플러스 R의 N제곱 A 뭐 최초의 원금 그 다음 R 이율 그 다음 N년 후 원리합계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한번 빠지지 그지? 10만원인데 1 플러스 0.05인데 11 쭉 가다가 얘는 10이고 1 플러스 0.05에 뭐 1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잘 봐. 이제 요 녀석은 내년 말에 적립하기 때문에 20년 말 알겠니? 그 다음에 31년 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얘는 요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쟤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부터 시작이야. 쟤는 10에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랑 똑같지. 10에 1 플러스 0.05에 11이야. 그럼 어디까지냐? 그지? 2031년 말 여기 넣어. 여기에 넣어. 그러면 뭐밖에 없어? 이자가 없어. 그냥 10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10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지? 그래서 항수는 똑같대. 첫째 항만 달라. 항수는 똑같아. 알겠지? 원리 학교 지금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매년 초에 적립한 거. 자, 공비는 어차피 1.05야. 1.05 마이너스 1. 첫째 항이 얘라고. 자, 10 곱하기 1.05. 그 다음에 1.05에 12개지. 12 마이너스 1. 맞니? 됐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 녀석은, 요 녀석은 1.05에 마이너스 1. 얘는 마지막에 이자가 없다고. 그 다음에 1.05의 항수는 똑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 똑같잖아. 다 똑같잖아. 얘 하나 차이 나지? 1.05 차이야. 1.05 차이. 그러면 계산이 얘가 좀 더 편하겠지? 얘를 먼저 계산하자고. 1.05에 12 맞지? 예. 1.8로 계산하래. 1.8에서 1을 빼면 0.8
8이네. 위에는 8. 위에는 1.05에서 1을 빼면 0.05니 10, 100, 10, 100. 800에서 5를 나누면 160이지. 160이야. 어, 그러면 160에다 1.05만 곱해주면 된다고. 160에다가 1.05만 곱해주면 돼. 그러면 1.05에다 16 곱할까? 자, 그러면 16에서, 그지? 10.5. 10.5에서 16 곱하면 똑같아. 그지? 어, 160에서 이거 띄고, 얘는 10.5. 10.5. 됐니? 자, 5, 6, 30, 3을 나왔다. 1, 6은 6, 9. 아니, 뭐야. 갑자기 9가 왜 나와? 5, 6, 33, 6. 그지? 그 다음에 105지? 105. 그러면 1, 6, 8, 0, 168. 얘는 168만원. 얘는 160. 이렇게. 그 다음 같이 구했어. 차이도 볼 겸. 얘를 기수불, 기말불.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표시해서 초냐 말이냐. 말에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이자가 안 붙어. 초에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이자가 붙어. 그거 차이야. 항수는 똑같아. 알겠니? 자, 적립하는 이런 형태. 문제 위주로 하자고. 자, 그 다음에 매월 초에 A만원씩 월이율 1% 1개월마다 복리로 5년 동안 매월 초에 5년 동안이면 한 60개월이 되겠네. 5년 후 월말에 월리 합계가 404만원이 되도록.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형식적이야. 자, 1월 초 근데 두 개만 할 거야. 2월 초. 그 다음에, 자, 뭐니? 60월 초. 60월 말. 알겠지? 그래서 1월 초에 얼마 넣는다고? 1월 초에 A. 그지? 그 다음에 얘도 A. 마지막에도 A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넣는 거야. 자, 그러면 A에 그 다음에 1 더하기 월이율 1% 0.01 꼬박 60. 그 다음 얘는 1 플러스 0.01 하나 빠지고 얘는 마지막에 한번 이자 있고. 알겠지? 한번 이자가 있고. 자, 그럼 얘 원리 합계는 자 1.01에서 1을 빼는 거고 1.01에서 1을 빼는 거고 첫째 항 A 곱하기 1.01 A 곱하기 1.01. 그 다음에 1.01에 60-1. 이렇게 됩니다. 얘가, 404만원이 되도록. 자, 1.06에 61. 1.81에. 그럼 얘는 1.8이니까 0.8. 1.01에서 1을 빼면 0.01. 0.01. 10, 100 하면서 없어지잖아. 10, 100. 알겠지? 요렇게. 자. 됐니? 그러면 10.1 곱하기 8이나 똑같지? 101 곱하기 0.08이나 10.1 곱하기 8이랑 똑같아. 그러면 A 곱하기 80.8이지. 얘가 404만원이 되도록. 404만원이 되더라. 5만 곱하면 되네. 5만 곱하면 되네. A는 5. 알겠지? 5만원. 즉 단위가 5니까 5만원. 5만 넣으면 404 되잖아. 됐니?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기억만 해도 어차피 나중에 내신 때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애들 뭐 안 배운 학교도 있고. 자, 준이는 1,01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기 위해 1,010만 원짜리 매월 납입금은 10만 원. 알았어. A가 10만 원이야. 우리 와 월율 R이 0.01이야. A는 R은 1개월마다 복리로 적금은 마지막 납입금을 낸 때부터 1개월 후에 지급을 받는데. 알겠지? 마지막 납입금을 낸 부터. 그다음에 준이는 처음 납입금을 낸 때부터 몇 개월 후에 자동차를 살 수 있는가? 자, 1개월마다 복리로. 그 다음에 마지막 납입금. 그러니까 나나 기수불이야. 그지?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거하고 똑같지. 그지? 1개월 후에 지급받으니까. 그러면 by 몇 개월 후가 되느냐 이 말 아니야. 어쨌든 제일 처음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월 초, 그지? 그 다음에 2월 초, 그 다음에 뭐 N월 초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 다음에 N월 말에 이제 받는 거라고. 몇 개월 후에 자동차를 살 수 있는가인데 1개월 후에 지급을 받는다 그랬잖아. 마지막 납입금을 낸 후에 1개월 후에. 알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된다. 10만원. 자, 10. 단위는 만원이다. 10. 얘도 10. 그지? 그러면 얘는 제대로. 얘는 한번 빠지고 얘는 한 번만.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1 플러스 0.01에 N개월, 꼬박 N개월. 그 다음에 얘는 10 곱하기 1 플러스 0.01에 N-1. 그 다음에 얘는 10 곱하기 1 플러스 0.01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이 합이 얘를 넘어서야지. 저를 사기 위해서니까 딱 그 돈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넘어서야지. 자, 그러면 얘는 자 1.01 마이너스 1 첫째 항 10 곱하기 1.01 1.01에 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1.01에 n제곱 마이너스 1 됐니? 자, 얘가 1,010만원 이상이 돼야 된다고. 1,010 이상이 돼야 된다고. 1,010. 얘는 0.01이지? 1.01이니까 0.01. 그러면 10 백 하면 없어지고. 됐니? 그러면 얘도 10을 나눠버려. 그러면 101이 되겠지. 됐니? 오, 뭐야 이거. 그러면 나눠버려. 이렇게 되겠지. 뭐야 그러면? 1.01의 n이 2보다 크거나 돼. 그지? 어이구, 아주 단촐해져 버렸어. 그러면 양쪽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n 로그 n 로그 1.01이 로그 2보다 크거나 같다. n 로그 1.01이 로그 2보다 상용 로그 취한 거야. 그럼 n은 로그 1.01 로그 2. 로그 2는 얼마로 돼 있니? 0.3010. 로그 1.01은 0.0043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10, 100, 1000, 만, 그지? 10, 100, 1000, 만. 아하, n은 43분의 3010 나눠주면 돼. 3010에서 43을 나눠보면 자, 47?
7 한번 해볼까? 7, 3, 21, 2 올라왔다. 7, 4, 20, 오, 뭐, 딱 맞아 떨어지네. 7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알겠니? 70개월 후가 되겠다. 70개월 후. 알겠지? 70개월 후. 되겠다. 일단은 뭐, 사실은 뭐, 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에, 뭐, 바이블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하자.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기본 다지기, 실력 다지기 있는 거, 나올 때마다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수업 때, 뭐, 이제 교과서 같은 거 이제, 그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 요런 패턴으로 하는구나만 잘 기억해 주면 돼.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야. 알겠지? 그냥 읽는 거 싫어하는, 꼭 무조건 실용적인 거 싫어하는 애들. 지수 로그 쪽에서도 나오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규칙만 잘 찾아주면 돼. 알겠지? 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